네, 그 다음에 더 형은 얘기했어요. 영 피플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들은 어느 쪽에 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디파처스 가까이 있는 애들이죠. 얘들은 디파처스 근처에 출발지에 있는 애들이죠. 젊으니까. 그 다음에 뭐 can get off, to, 뭐 a good end 하면 안 되겠죠. 이거 end 넣으면 안 되고 start겠죠. 인생에 있어서 좋은 시작을 get up, 뭐 get up이 begin 이런 뜻이에요. begin a good get up to가 뭐뭐를 향해서 가자, 뭐뭐를 향해서 길을 출발하다 이런 뜻인데, 뭐 can begin하고 can begin 의미로 쓰였습니다. can begin a good start, 좋은 출발할 수가 있다. de-aged, 나이든 사람들을 여긴다, 자기 자신들을 생략할 수 없다고 했고요. as being, 여기에 be 동사의 뜻이 기본적으로 이다란 뜻과 그 다음에 있다란 뜻인데, 여기 at the end of the road, 길의 끝에란 뜻이니까 있다라는 의미로써 동명사 있는 것, as까지 붙이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서, 길 끝에 있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여기에 think of 하게 된다. 아, 이제 길 끝에 왔어. 도착지에 온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departures였으면 이 사람들은 뭐 어디 근처에 있는 거야? destination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뭐다? path가 되는 거죠. 경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권에 이런 메타포가 있듯이 이제 뭐예요? 코리안이 나오잖아. 됐습니까? 한국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가 있다고.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그 가사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life 요렇게 되는 거예요. 뭐로서의 삶, 여정으로서의 삶이 is not a metaphor. 뭐가 아니다? 메타포가 아니다. 메타포는 메타포인데 어떤 메타포? 영어에게만 있는 독특한. 뭐 여기에는 which is 같은 게 생략됐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되니까. 영어에만 있는 메타포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글 전체가 almost universal 메타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글의 순서 내용을 쭉쭉쭉 짚어가면서 이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한다라는 거. 얘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설명할 때 쓰는 방법 중에 예시라고 하는 방법 있죠. 예시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culturally unique metaphors. 자, 여기는 문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 거. 그렇죠? 보편적인 거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제목이 이래. culturally unique, 문화적으로 독특한 메타포들. 문화적으로 독특한, 그러니까 딱 제목을 보고 뭔 얘기하겠다라는 걸 눈치채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독특한 비유들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어에서 A와 B를 서로 비교하고 메타포로 삼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이걸 왜 여기다가 비유하지? 난잘 모르겠는데, 난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끼게 될 그런 좀 어려운 거겠죠. 배우는 learners of English 입장에서는 이걸 왜 여기다 비유하는 거야? 난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Okay, of course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in metaphors.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se can pose a learning problem for you. These가 가리키는, 아니, 문법적인 거니까. 그다음 포즈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 어떤 자세를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즈 잡아봐 할때그 포즈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낸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변이된 거예요. 전이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learning problem을 일으킨다 라는 뜻이니까 C로 시작하는 어떤 어휘로 바꿔 쓸수 있겠죠. 뭔가를 일으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oreans call something easy called cruel. called cruel. whereas native speakers of English call it a piece of cake. 이제 한국인들은 뭐그 뭔가 쉬운 거를 뭐라 그래? 식은 죽이다 이러죠.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얘기죠. whereas의 뜻은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거 뭐랑 통하는 거냐? 이거 however 쪽입니다. 이 됐습니까? whereas는 그러나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뭐 영어 원어민들은 그것을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얘기한다. 쉬운 거를 우리는 식은 죽이라는데 얘들은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비유 중에 쉬운 일을 우리는 어디다가 식은 죽에다가 메타포로 시켜놨는데 얘들은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n old person with an old way of thinking may be called a dinosaur in English.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이너소르죠. 아유 저 구닥다리 아저씨, 꽉 막힌 아저씨 공룡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공룡 같다. 뭐 특별히 어려운 의미는 없고요. The same word can mean a very big person in Korean. 근데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아저 사람 공룡 같아 이러면 아저말안 통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우 덩치가 큰 사람으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다르죠. 공룡이란 단어가 사람을 보고 공룡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우 덩치 엄청 큰 사람.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공룡 저 사람 공룡 같다 그러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If you call a man a chicken in America, he will be extremely upset because it means a coward.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보고 치킨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할 거야? 엄청 화낸대. 그게 뭘 의미하기 때문에 겁쟁이란 뜻이죠. Coward. 그렇죠? Extremely 하면 엄청나게, 심하게란 부사고요. 엄청나게 coward, 겁쟁이. 자, 또 중요한 접속부사 나왔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됐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말 돌릴 때 쓰는 겁니다. 뭐, 한 가지의 어떤, 한 가지의 글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끝내고 나서 얘랑 뭔가 반대되거나, 또 뭐, 비교할 만한 걸 말을 시작할 때, on the other hand. 뜻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니까. A chicken may refer to inexperienced person in Korean.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저 사람 닭이다 닭, 어? 촌닭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겁쟁이를 보고 촌닭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거죠. 지금 디퍼런트한 걸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이 앞에 유니버셜 얘기할 때는 통하는 걸 얘기했는데 지금 안 통하는 거. 여기서 refer to 일컫다, 지칭하다라는 뜻입니다. Refer to, 일컫다, 지칭하다, 언급하다. 그 다음에 inexperienced는 여러분들 experienced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추측 가능할 겁니다. experienced가 경험이 많은 이니까 inexperienced는 경험이 없는 이겠죠. 그 다음에 in as you like it, William Shakespeare say all the worlds are stage, worlds are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 여기 대문자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뭔가의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 됐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제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떤 작품명이겠죠. 이 유명한 사람 나왔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가 쓴 작품명이겠죠. 됐습니까? As you like. 됐습니까? As you like it.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어떤 제목을 가진 걸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말한다. All the world's a stage. 모든 세상이 뭐고? 무대고. 그리고 모든 남녀는 그냥 뭐일 뿐이다. 어떤 연극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배우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글이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뭐랑 비교했냐면요. 여기에 두 개의 메타포가 나오는데 이 말에는 세상을 이건 뭐 문법 내용이니까 세상을 무대에 비유한 거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에 비유했다? 메타포 시켰다? 배우에다가 메타포 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We cannot conquer the stage full of metaphors, but we do not need to have a stage fright. Okay, conquer, 정복하다라는 뜻이죠. 정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를? 메타포로 가득 차 있는 무대. 여기서는 무대가 진짜 무대가 아니고 어떤 언어를 배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는 어떤 그런 거. 오케이. 그다음에 we do not have to have stage fright. fright 하면 공포. 뭐 스테이지까지 합쳐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무대 공포증이죠. 무대 공포증. 그다음에 we can become better players if we are ready to learn as much as we can. 특별히 어려운 네, 뭐 어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인 것들 하면서 그다음에 내용 파악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유니버셜 하는 건 서로 통하는 거였고, 비교적 정반대되는 건안 통하는 거. 쉬운 일을 왜 치즈케이크 한 조각이라 하는 걸까, 뭐 이런 거. 왜 겁쟁이를 치킨, 닭이라 그럴까? 우리는 좀 서투른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됐습니까? 자, 물론,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in metaphors. 됐습니까? 메타포 속에 뭐가 있다? 당연히, 물론 뭐도 있다. 문화적인 차이점도 있다라는 말이 뭐 해도 어려운 거, 해석해도 이해 어려운 게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해석을 했는데도 이해가 잘안 돼. 됐습니까? 왜, 뭐, 닭이라 그러면, 저 사람이 뭐 경험이 별로 없단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겁쟁이란 뜻으로 쓰인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가 얘기하는 것은, cultural differences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복수니까, 이거 단수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 this 같은 게 아니고요. 앞에, cultural differences라는 복수를 잡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복수형인 these 나 they 같은 게 와야지. it이나 this 같은 건안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점들이 can cause죠, cause. 일으킨다는 뜻이니까. can cause.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raise도 있고요. 일으킬 수 있다. a learning problem for you.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어려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영어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Koreans call something easy called grow. 한국인들은 뭔가 쉬운 것을 식은죽이라 하는데 반면에 native speakers of English call it a piece of cake. 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기 something easy에 선생님이 해놓은 이유는 이거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easy something 하면 안 됩니다.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 형용사 붙이고 싶으면 뒤에다 붙여야 되죠. easy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똑같은 표현은 uneasy thing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something easy를 썼으면 이 어순인 거고, 쉬운 것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 싶으면 uneasy thing이 돼줘야 됩니다. thing은 형용사를 뒤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죠. 정상 다른 일반적인 명사랑 똑같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쉬운 것을 식은죽이라 한다. 반면에 영어를 배우는, 자, 여기에 이제 요렇게 됐고요. 영어를 배우는 원어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맨날 얘기한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여기에는 콜즈 같은 게 오면 안 된다는 거. They call it. 그다음에 easy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something easy를 가리키고 있죠. 뭔가 쉬운 거. 맞습니까? it이 지칭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단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something easy 분명히 단수야.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them이 있으면 틀렸다는 거. call them이 아니고 call it a piece of cake. 쉬운 것을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끊어있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Another person with an old way of thinking. 그러니까 앞뒤가 옛날 방식의 생각하는 것을 가진 나이 든 사람. 됐습니까? 이 may be called. 여기에 이제 부르는 게 아니고, 불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PP입니다. 수동태. 부르는 게 아니고 불릴지도 모른다니까 may call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불릴 수도 있다. 부르는 걸 당할 수도 있다. 뭐라고? dinosaur 공룡이라고 in English 영어에서. 맞습니까? Okay, the same word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dinosaur죠, dinosaur. dinosaur can mean 공룡이 의미할 수 있다. A very big person. 엄청 커다란 사람. In Korean. 어느 언어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뭐, 우리 옛날에 뭐, 서장훈 같은 경우에 별명이 공룡센터였죠. 공룡센터. 농구에서 센터 자리에 있었는데 엄청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서장훈을 공룡센터라고 부르면 앞뒤가 꽉 막히고 말이 안 통하는 센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룡이 우리 문화권에서 뭐라고 해석되고 영어에서 뭐라고 해석되는지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다른 예인 치킨을 두 번째입니다. If you call a man chicken in English, he will be extremely upset because it means a coward. 그렇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네가 미국에서, 자, 이거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아메리칸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저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여기에 미국에서잖아, 미국에서. 그쵸, 여기 그러니까 코리아 같은 게 와야 되는 거야? 코리언 같은 게 와야 되는 거야? 코리아와 같은 급의 것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살짝 N만 딱 넣어놨는데 틀린 표현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는 왜 in 코리아가 아니고 왜 코리언이냐? 이게 전달하는 게 뭐예요? 한국어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가 아니고. 됐습니까? 거꾸로 좀 따라 올라가 볼까요? 왔다 갔다 하기 귀찮은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in England가 오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야? 영어에서란 얘기잖아. 영어에서. 됐습니까? In England라든지 또는 뭐 in America 이런 거 공부한대. 미국에서가 아니고 영어에서 in America도 아니고 in England도 아니고 영어에서 하려니까 in English를 써줘야 되겠죠. 쭉 가다가 여기는 미국에서야 영어에서가 아니고. 만약 네가 어떤 사람을 미국에서 치킨, 닭이라고 부르면 불린 사람이죠, 불린 사람, 닭이라고 불린 사람 will be extremely upset, 엄청나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ly 있는 부사 형태 와야 돼요. 어찌 어떤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화난, 매우 화난, extreme upset이 아니고 extremely, 뭐 upset은 very angry죠. 그 다음에 is 가리키는 건뭐 당연히 a chicken이죠. because a chicken means a coward, 겁쟁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보고 oh, you are a chicken 이러면 화낸단 말이죠. 겁쟁이세네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요. 그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여러분 여기에 유는 한국인이잖아. 한국인이 뭣도 모르고 참뭐 자기가 닭에 대해서 좋아한다, 당신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닭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on the other hand 그래서 나오는 거죠. 반면에 a chicken may refer to 닭이 뭐할 수도 있다, 일컬을 수도 있다. An inexperienced person in 이번에는 여기서 전달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국어에서도 한국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코리아가 아니고 코리언이 와줘야 되겠죠. 한국어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을 refer to 할 수도 있다. 다 전달하는 메타포,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까지 뭐냐? culturally different 메타포에서 몇 번째까지 얘기한 거? 지금까지 두 번째까지 얘기한 거야. 제일 먼저 쉬운 거를 우리는 식은 죽, 영어에서는 뭐라 그런다? 뭐야, a piece of cake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닭을 영어에서는 coward인데 우리는 inexperienced person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 예를 들면서 마무리한다. 결론 부분인데 예를 들면서 마무리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와 결론이 합쳐져 있는 거야. 일단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메타포를 배우는 게 어떻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맺어줘야 되겠지, 당연히. 메타포 어려우니까 포기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야. culturally different한 메타포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in as you like by William Shakespeare says. 그러니까 이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as you like it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제목의 어떤 희곡이 있는데 그 속에 뭐 says가 꼭 말한다가 아니고 쓰여 있다는 뜻이에요. 쓰여 있다. 그러니까 희곡이라는 건 연극,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쓴게 무슨 소설 같은 게 아니고요. 연극 대본을 써 갖고 유명해진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 배우가 말하는 어떤 그 대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사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뭐 거기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무대 위에서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세상은 뭐고? 무대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뭐일 뿐이다? 배우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메타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어디다 비유했고 무대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배우에다가 메타포 시켜 놓은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미얼리, 아 미얼리라는 단어, 미얼리는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단어로 only하고 통합니다. only, 단지, 단순히. 그리고 형태 주의하시고요. 미어가 아니고 미얼리, 어찌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the stage, 자, 일단 끊어있기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the stage which is full of metaphors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뭐냐? 메타포로 가득 찬 무대 이렇게 된 거야. 메타포, 은유로 가득 차 있는 무대. 그리고 중요한 부엇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cannot concur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 해석하면 뭐 정복할 수 없다지만 다 배워낼 수 없단 말이야. 뭐 다할 수는 없어 이 말이야. 그리고 얘이 부분, 이 부분을 해석하면 메타포로 가득 찬 무대인데, 그건 뭐를, 언어학습,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거를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메타포로 가득 찬 무대를, 이라고 했는데, 이 무대가 가르치는, 내용상 가르치는 게 뭐다? 언어 습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English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야. 내용상 We cannot conquer English full of metaphors. 우리는 메타포로 가득 차 있는 영어를 정복할 수는 없어. 됐습니까? 이렇게 앞에 셰익스피어는 무대하고 세상을 메타포 시켜놨죠. 그러니까 작가는, 이 글을 쓴 작가는 뭐 언어 습득과 스테이지를 메타포 시켜놓은 거예요. 오케이, but 나왔죠, but. 그러니까 이걸 못해, 정복 못해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but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but we do not need to have, 우리가 뭐할 필요는 없다, 가질 필요는 없다. 자, do not need to는 뭐뭐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면 do not have to have 하고 이 부분이 똑같죠. do not have to have, 가질 필요 없어. do not need to have, 불필요 표현이라 합니다. 불필요. Stage fright, 무대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무대 공포도 마찬가지 뭡니까? 뭐에 대한 공포야? 이게 스테이지가 언어 습득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습득에 대한 fright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언어 습득에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어.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야? We can become better players. 해석하면 우리는 더 나은 배우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또 메타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라고 했지만 언어 습득자를 얘기하는 거야. 러너죠, 러너. 습득자. We can become, 뭐 S 붙여야 되겠네. We can become better learners of English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습득자가, 그러니까 배우가 될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if를 붙인 거죠. 어떤 조건이라면 we can become better players if we are ready. 우리가 뭐 되어 있다면, 준비되어 있다면, 어찌 준비되어 있다면 to learn as much as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많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됐습니까? 자, 요 부분은 일단 to 부정사는 무슨 제어법이냐? 부사적입니다. 왜냐하면 ready가 준비된이라는 어떤 시 형용사죠. 그러면 어찌 어떠냐, 어떤 어떠냐, 어찌 어떠니 돼야 되겠죠. 선생님, 부사는 어찌 시라 하죠. 그래서 어찌 준비된, 배울 준비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합시다. 만약 우리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의 문법적으로는 as 원급 as죠. as 원급 as.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많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players, learners가 될수 있어. 배우는 학습자가 될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뭐 하란 말이야, 이거.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as much as we can. 뒤에 생략된 말도 알아야 되고요. as much as we can learn이겠죠,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better players, learners가 될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거는 뭐 요거 드렸죠?
쉬막스 배속. 너는 왜 맨날 안 움직이니? 자. 그 시작이 이제 뭐, almost universal 이었죠. almost universal metaphors 가 되면 nearly universal metaphors 되겠죠. 오케이, 둘 다 거의 이란 뜻입니다. 거의. 됐습니까? 진행해도 되겠죠? 자, 여기에 뭐냐? 여기까지 무슨 얘기했냐?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전달하는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뭐, 포기해서는 안 된다 했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석이 많은 메타포들이 거의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해석하면 이해가 되기도 해, 이 뜻이에요. 해석하면 이해되기도 해. 여기는 이제 통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learners of English였죠.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should not disappear, give up, lose off죠, 전부 다. 그러니까, 포기하다, 희망을 버리다, 좌절하다, 전부 같은 말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ny metaphors are almost universal. 이라는 말이 뭐냐? 이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인인데 이게 담고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보편적이란 말은 해석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먼저 해석을 떠올려보면 많은 문화권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접속부사죠. 인생이 뭐 되어진다? 비교되어진다. 인생이 뭐에 비교되어졌습니까? 제2로 시작하는 그 단어에 비교되어졌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 비교되어지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 인생이 뭐이기 때문에 여겨지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인생이 여겨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를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는 여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다? 여긴다. 무엇을 그것을 뭐인 것으로서 출발도 있고 경로도 있고 목적지도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in many cultures for example이고요. for example이 되면 for instance도 되죠. 제가 몇 번 얘기했고요. 그래서 삶이 자주 비교되어진다니까 이거 수동태스라는 얘기죠. life is often compared to죠. 그래서 수거입니다. 뭐뭐에게 비교되어진다. be compared to a journey였죠. 여행에 비교되어진다. 그 다음에 비교되어지는 이유예요. 여기에 because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됐습니까? as도 됩니다. as도 되고 because도 돼요. because life is 자 이거는 인생이 여기입니까? 여겨집니까? 여겨지니까 regarded as였죠. be regarded as 뭐뭐로 여겨진다. since life is regarded as a purposeful journey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긴다라는 표현 할 차례죠. regard가 되면 think of도 안 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we regard it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life를 잡아왔기 때문이라 했어요. we think of life. 그 다음에 수고로서 regard A as B죠. think of A as B. 그 다음에 as가 저치사니까 뒤에 나온 동사 형태는 동명사 형태. 오케이, 출발이었죠. departures, path, and 자, 그 다음에 목적지였으니까 destinations, destinations 그리고 destinations는 arrivals하고 같습니다. 도착지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되는 거 보면 여기에 목표의식이 있느냐 뜻으로 determined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indecisive는 반대말이라서 안 되고요. decisive면 됐겠죠. decisive, determined, purposeful 같은 말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하고 늙은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젊은이가 뭐 할 수 있다, 뭐 좋은 시작할 수 있다, 삶에서.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여긴다. 자기 자신을 길 끝에 있는 것처럼 할 차례죠. 그렇죠?
그래서 the young can get off to get a good start in life. The aged가 뭐 한다? 이게 조심해야 될 게 the aged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aged people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 나온 동사에 s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regard. 그 다음에 반드시 제기대명사 생략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선택했는데 생략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제기적이다. 목적으로 리가드의 목적으로 쓰였다. 이 문법인 거예요. They regard themselves as 있는 것이니까 아까 전에 as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동사 넣고 싶으면 ing 붙여서 동명사 만들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in an old Korean popular song, the lyric begin with life is a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있죠? 나그네 길, 길 피로 시작하는 단어죠. 어디서 우리가 왔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an old Korean popular song, the lyrics begin with life is a wanderer's path였죠. 인생은 나그네의 길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제 다음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니까 where did I come from이죠.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일까? Where did I come from? Where am I going? 오케이. 그래서 확실히 보여준다. 이 가사가 확실히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인생, 뭐로서의 인생? 여행으로서의 인생이 뭐가 아니다? 메타포가 아니다. 메타포는 메타포인데 어떤 메타포? 영어에게만 있는 독특한 메타포는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도 되고 본문은 this죠. 됐습니까? It clearly shows. This clearly shows. 그 다음에 겉만드는 되시고 생략할 수 있죠. 뭐로서의 인생? 메타포로서의, 전이로서이면. 전이로서의 인생 is not a metaphor. 뭐가 아니다? 메타포가 아니다. Unique to English죠. 영어에게만 있는 독특한 메타포는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독특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흔한이니까 반대말에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istinctive 되겠죠. 구분되는 남들과 다른 이란 뜻이니까 distinctive. 자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는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 문화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독특한.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는 이번에 반대되는 거였어 바로 위에 거랑. 그래서 culturally unique metaphors죠. 그러면 unique 되면 distinctive 되겠죠.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남들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메타포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물론 있다.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이 어디 속에는 메타포 은유들 속에는 됐습니까? 이것이 모익할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배움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한국어에서 어떻고 이제 지금부터 다른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f course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죠. 선생님 왜 이번 cultural이에요? difference라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어떤 차이를 해야지. 어찌 차이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다? 문화적인 차이점들이 있다. 메타포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differences를 잡아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this가 될 리가 없죠. This can pose cause죠. A learning problem for you. 됐습니까? 이러한 차이점들이 학습의 어려움을 pose, cause 일으킨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거를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데 애들은 반면에 라는 어휘가 나오죠. 반면에. 됐습니까? 애들은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한다는 거. 부른다, 쉬운 뭔가를 뭐라고, 식은 죽이라고, 반면에, 영어 원어민들은 그것을 부른다, 뭐라고, 한 조각 케이크. 그래서 Koreans call something easy, cold grow, whereas native speakers of English call it a piece of
케이크.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whereas가 되면 while도 되겠죠. while이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는데 반면에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 뭐뭐 동안이란 뜻 말고 반면에. 그 다음에 other hand도 되겠죠. other hand 반면에. 그 다음에 is 가리키는 건 뭐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something is.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쉬운 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쉬운 것을 표현하는 메타포가 한국어와 영어가 다르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 부분은 뭡니까? 이제 뭐야, 공룡이지, 공룡. 그렇습니까? 공룡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은 이렇더라라는 거. 그래서 뭐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이 든 사람이 부릅니까? 불립니까? 불린다라는 표현이죠. 불릴 수 있다. 뭐라고? 공룡이라고. 똑같은 단어, 공룡이죠. 뭐할수 있다? 의미할 수 있다? 엄청 덩치가 큰 사람. 어디에서가 아니고, 어느 언어에서. 됐습니까? 한국어에서. 오케이. 여기까지가 공룡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An old person with an old way of thinking이 may be, 불릴 수 있다니까? be called a dino. 다우얼. 뭐 다이너소어. 단어 쓰기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용 파악 때문입니다. dinosaur. 영어에서 이거 마찬가지 English가 와줘야 되는 거. 딴거 오면 안 되고요. 영어에서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진 늙은. 아이고 그 꼰대. 우리가 하면 꼰대죠. 꼰대. 꼰대를 보고 공룡이라고 한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공룡이 a very big person이란 말이죠 우리한테는. 저 사람 공룡 같아, 이러면 꼰대 같아가 아니고 엄청 덩치 커. The same word가 가리키는 게 다이너소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죠. 같은 단어 공룡이. 자, 여기까지 다른 거 중에서 공룡이라는 게 가지는 메타포고, 그 다음에 치킨이 가지는 메타포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if you call a man a chicken in America, 주의하라 했죠. 미국에서니까 이거 미국에서 뭘 쓰니까 영어를 쓰니까 영어에서 치킨이 기위 엄청나게 화낼 거다 공룡 아 뭐야 아 치킨이 뭐를 의미한다 겁쟁이를 의미한다 반면에 저 반면에 치킨이 뭐 일컬을 수 있다 일컬을 수 있다 뭐를 일컬을 수 있다 경험 없는 사람을 어느 언어에서 한국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민간이 If you call a man chicken in America, he will be extremely upset. Pleased는 기뻐하는 이기 때문에 될 리가 없죠. 화낼 거다. 엄청난 부사 형태 와야 된다 했죠. 형용사 형태 아니고요. Because a chicken을 가리킨다는 뒤칭찾기 잘 해주시고요. Because a chicken means a coward. 내용 파악. 영어에서는 겁쟁이다. C-O-W-A-R-D.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이걸 살펴내니까 on the other hand고요. 아까처럼 whereas나 however나 또는 뭐였습니까? 뭐 while 같은 것도 이 자리에 올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죠. A chicken may 뭐 일컫다가 refer to였죠. refer to 수거 refer to 치킨이 일컬을 수 있다 on 좀 단어가 깁니다 in experienced죠 in experience person in Korean 한국어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을 refer to 일컬을 수 있다 가리킬 수 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 예를 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세계를 어디다가 스테이지에 있고 이 사람은 연어를 학습하는 걸 스테이지에다 메타포 시키고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을 플레이어에 비교했고 이 사람은 언어를 배우는 사람을 플레이어에 비유하고 있다는 메타포 시키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말하기를 세상이 뭐고 무대고 그리고 모든 남녀는 그냥 단순히 뭐일 뿐이다 배우일 뿐이다 우리가 뭐할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무대는 무대인데 어떤 메타포로 가득 채워진 무대를 정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하죠 이거. 그러나 우리가 뭐할 필요는 없다. 무대 공포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우리가 뭐할수 있다? 더 나은 배우가 될수 있다라는 게더 나은 학습자가 될수 있다는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건이죠, 조건. 뭐 하기 위한? 배울 준비. 뭐만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 많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better players, better learners가 될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in as you like it, William Shakespeare says, 작품 속에 나오는 all the world's a stage. 모든 세상은 무대고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배우일 뿐이야, 단순히. 그래서 merely가 되면 just도 될 거고 only도 될 거고 simply도 되겠죠. merely의 동의어들이죠. 단순하게 play. just players, only players, simply players. merely players. We cannot conquer the stage. 본문에 없는 거 넣습니다. Which is full of metaphors죠. 메타포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메타포로 가득 차 있는 무대를 정복할 수는 없어. But we do not need to do였죠. Need 뭐뭐 할 필요 없다. Need to have a stage fright. 공포증을 가질 필요 없어. We can become better players if we are ready to 배울 준비만 돼 있다면 뭐만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 많이 as much as we can이 되면 as much as possible이 되겠죠. As much as we can,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됐습니까? Further reading 뭐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하기 싫지 뭐. 자, 그래서 further reading 갑시다. 자, further reading에, 예. 뭐가 좋아요? 중장 얘기하네. 자, 그래서, 일단, 어휘, analyze, 뭐하다, 분석하다죠. ZE로 끝나는데, E 빼고 ING 붙인 거죠. 분석하다. 뭐, personal, 개인적인 language. 자, 제목이 뭐냐? 개인적 언어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 개인적 언어. 그럼 제목을 보고 우리가 나, 뭘가, 무슨 얘기 할지를 예상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어떤 개인에 따라서 이제 지금 메타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개인에 따라서 자기가 즐겨 쓰는 메타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Language makes communication possible because its users share the same code. 뭐 여기에는 make A possible 하면 A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표현입니다. make A possible. A가 가능하게 해준다. A가 실현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make A possible. share, 공유하다 이런 뜻이고요. same 코드는 뭐 같은 어떤 암호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the code is exactly the same for everyone. exactly 하면 정확하게 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exact 하면 정확한이고요. exactly 하면 정확하게. One user is different from another. Language users themselves may not be aware of. Be aware of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know예요, know. 안다는 뜻입니다. 뭐뭐를 알다. Be aware of. 뭐뭐를 인지하고 있다. But difference is still exist는 알죠. 존재하다. exist, 존재하다. 그다음에 some experts are interested in studying these differences. expert 하면 전문가겠죠, 전문가. 예. 일단 뭐 자꾸 넘기기 그러니까 여기 할까요? 예. 자, 그래서 개인적 언어 분석하기. Languages make communication possible. 그래서 언어가 뭐에게 만들어준다? 뭐하게 해준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해준다. 언어가 하는 역할이 의사소통이죠. 당연한 얘기겠고요. Because its users share the same code. 그것의 사용자들이
뭐 하기 때문에 동일한 암호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약속을 배우죠.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드디어 의미를 가진다는 거. 이게 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이게 여러분들 강의라고 읽고 머릿속에 물이 흘러가는 공간을 생각하시고. 그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강의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같은 코드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 내용적으로. It는 languages 대신 왔습니다. language의, 됐습니까? 언어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쓰면 G에다가 apostrophe S 수준 languages user 그 언어의 사용자들이 우리로 치면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들이 이 말이에요. 공유한다. 뭐를 공유한다? 동일한 암호를. 코드에 뭐 단어적 뜻은 암호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뭐 해석은 규칙이라고 우리말스럽게 좀 바꿔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얘기하면 누구나 다 머릿속에 뭘 떠올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어를 보여주면 이게 뭔지, a piece of cake를 배우지 않았다. a piece of cake가 뭔 뜻인지 배우지 않았다면 못 알아듣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the code is exactly the same for everyone. 뭐 끊어 읽기는 이렇게 될 거고, that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겁 만드는 대시고요. 생각 가능하고요. 이러한 점이 그러나 의미하진 않는다. 디스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입니다. 뭐, 언어는, 뭐야, 의사소통 가능하게 해주는데, 언어의 사용자들이 같은 규칙을 공유하기 때문인데, 방금 말했던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의미하진 않아. 다음과 같은 걸, that ER을 의미하지 않는데, the code is equally the same for everyone. 그 암호가, 그 규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완전 똑같은 거 아니란 말이야. 완전 똑같은 건. 개인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죽은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편물을 발송하고 나서 당신이 우편물을 보냈군요라고 받는 증서를 떠올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아는 단어가 있고, 모르는 단어가 있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user is different from others. 한 사용자가 서로서로 어떻다? 다를 수 있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깐만요. 문자 하나만 보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그 다음 문장 간단한 one user is different from another.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쟤는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런 차이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글을 읽어보면 아이 사람이 내가 가끔씩 친구랑 얘기할 때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쟤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Language users themselves may not be aware of it. 그러니까 뭐 언어 사용자 그 자신들은 뭐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모를 수도 있다. But difference is still exists. 그러나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 말, 내가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쟤는 왜못 알아듣는 걸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분명히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왜 쟤는 못 알아들을까? 그게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음을 뭐 하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 아이고야. 우리가 짚고 가줘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 짚어줘야 되겠고요. 벗이 나온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오케이. 야, 일단 얘는 이렇게 갈로 칠수 있습니다. 이번엔 뭐다? 강조적입니다. 강조적. 그래서 언어 사용자들 그 자신들이 may not be aware of 모를 수도 있다. It은 앞문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습니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언어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 이유는 그것에 사용자들이 동일한 암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서 제대로 모아지 못할 때가 있다. 의사소통이 약간씩 안될 때가 있다. 여보세요? 예. 오케이. 그래서 some experts are interested in studying these differences. 자, 이제 뭐가 갑자기 나오냐면 몇몇 전문가들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전문가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들? 동일 언어 속의 메타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하는 언어학자겠죠. 됐습니까?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한 개인 간의 메타포가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다음 부분. 자, 그들이 하는 일이죠. They analyze. 일단 어휘부터 해야 될까요? 네. individuals 하면 개인들이란 뜻입니다. 개인들. 각각 개인들. individual. 그다음에 this analysis is possible because every person shows unique language characteristics. okay. characteristic 하면 특성이죠. 특성. 특성. 그래서 뭐 unique language characteristics 하면은 뭐 독특한 언어적 특성들이란 뜻이겠죠. And one person might use a certain word or phrase very often or have a different writing style from another person. Certain은 뭐 얘가 이제 명사를 꾸며줄 때는 특정 아닙니다. 근데 얘가 앞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냐. I am certain처럼 앞에 be 동사가 붙어 있을 때는 확신하는이 됩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명사를 꾸며주니까 특정한이라는 뜻이겠죠. 특정한. 이게 전에 뭐 이게 한정적으로 쓰이냐 아니면 서술적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다음 phrase는 어떤 어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구. 단어가 모여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a piece of cake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이 이렇게 조금 덩어리 지어 있는 거 phrase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in some cases란 말이 나오고 있네요. In some cases, this personal language is so unique. 아이고, 이거는 experts can identify the writer of documents within a group of suspects. Identify는 구분하다, 인지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within은 뭐 뭐뭐 이내에서 뭐뭐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서 within. 그 다음에 suspect는 용의자. 뭐 범죄 용어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범죄 용어로 쓰인 건 아니고 비유적으로 쓰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a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 조사죠. 범죄 조사. criminal 범죄의 investigation 조사. 그 다음에 turn to 의지하답니다. 의지하, 아 넘겨주다, 넘겨주다. 또 의지하도 될수 있어요. 의지 앞에 여러분들이 뭐 turn to 의지하도록 depend on하고 같은 뜻이면 depend on, rely on, turn to. 그 다음에 their analysis often leads to the arrest of the guilty subject, 아, suspect. arrest 하면은 체포하다고요. guilty 하면 죄가 있는 입니다. 죄가 있는. 반대말도 중요한데요. 반대말은 innocent죠. innocent. 죄가 없는 결백한. guilty. 죄가 있는. innocent. 죄가 없는 무죄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끊어읽기 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면요. 요거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데이가 갈 지칭은요, 엑스퍼츠입니다. 엑스퍼츠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뭐 하는 데 관심 있는 거? 개인적 차이에 대해서 같은 언어 안에 한국어를 쓰는 데 있어서 메타포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딴 거에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해 이거.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바로 앞 문장에서 나왔던 뭐에 관심이 가진 사람들이냐? 같은 언어인데도 그 속에서 메타포가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분석한다. 그들이 분석한다. 뭐? 언어를. 언어는 언어인데 뭐 됐냐? 언어? 사용되는이죠. 누구에 의해서? Different individual. 서로 다른 개인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언어를 분석한다. 자, 예의 형태는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 language가 유주를 한다, 유주를 당한다, 유주를 당하니까 무슨 형태? PP 형태고요. 사용된 것은 생략된 것은 which, is도 똑같이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끊길 거고요. 뭐 특별히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 this가 가리키는 거 됐습니까? 이러한 분석이죠. 이러한 분석. 이러한 분석은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뭘 가능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게 하면 뭘 가능하게 해준대요. 뭘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이유. 됐습니까? 개인적 차이를 분석하는 게 가능한 이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독특한 언어적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경우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 그러한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one person might use a certain word or phrase very often.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은 some person might가 생략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야. 그래서 동사 1번이 조동사 might에 걸리고요. 동사 2번도 조동사 might 뒤에 걸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죠. One person might use, one person or one person might hav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생략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정한 언어나 어구를 매우 자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무엇을? 다른 쓰기 스타일을. 글 쓰는 스타일. 스타일은 스타일인데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맞습니까? 타인과는 구분되는 이 말입니다. 타인과 구분되는 글 쓰는 어떤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뭐글 쓰는 거, 뭐 누가 카톡 보낼 때 봐도 걔가 좋아하는 어떤 어구라든지 말이 있죠.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언어가 어떻다?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개인적, 개인마다 자기가 뭐 자주 좋아하는 어구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게 매우 독특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할수 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뭐를 확인해낼 수 있다? 구분해낼 수 있다. 뭐를? 어떤 문서의 쓴 사람을, 이글쓴 사람 누군지 아이덴티파이 할수 있어. 어디 속에서? Within a group of suspects. 용의자들의 집단 속에서. 용의자의 집단이나 이 글을 썼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 이걸 누가 썼을 것 같아?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 전문가한테 보여주면서 글을 하나 보여줘. 그쵸? 그 다음에 각, 뭐, 예를 들어, 세 사람, 네 사람, 뭐, 하여튼 몇 명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글을 쭉 읽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뭐, 네 사람, 다섯 사람 중에 이 글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뭐, 10분 동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사람과 대화를 좀 나눠보고 나면, 아, 이 글은 얘가 쓴 거다. 라고 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전달한 내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뭐가 사용됐다? So, that 꿈이죠. 매우 독특한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 언어가 매우 독특한 게 원인이죠. 그래서 that의 뜻이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라고 해석합니다. So, that 꿈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할수 있다? 구분해낼 수 있다. Identify. 뭐를? 문서의 작성자를. The writer of documents를. 뭐, 그러니까 100만 명의 사람 속에서는 안 되겠죠. 이 집단 사람 중에서. Within a group of suspects. 그렇습니까? 그래서 in a criminal investigation. 실제 이게
이용되는 거야.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데, 범죄 수사에. 그래서 어떤 문서, 이게 아무래도 범인이 쓴 글인 것 같은데, 편지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누가 쓴 건지, 이 중에, 이 사람들 용의자인데, 이 중에 누가 쓴 건지 한번 좀 조사를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범죄 수사에서 The police can turn to. 뭐할수 있다? 경찰들이 의지할 수 있다. These experts. 자, 사용된 구조는 뭐냐? Turn to A to do입니다. Turn to A to do. Turn to A to do. A 보고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뭐 넘기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Turn to A to do. 그렇기 때문에 얘 형태는 to 부정사입니다. To 뒤에 동사원형. 경찰들이 의지할 수 있다. 이 전문가들에게 뭐 하는 것을, 문서를 분석하는 것을 의지할 수 있다. 오케이. 자, lead to. 뭐죠? 어디 어디를,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뜻이었죠. 어떤 결과를 이끌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분석이, 그들의 분석은 언어 전문가죠. 메타포 분석 전문가. 여기에 예를 잡아봤습니다. 소유격 대어니까 these experts 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전문가들의 분석이 often leads to 어떤 결과로 이끌고 간다. 뭐? The arrest of the guilty suspect. 죄가 있는 용의자의 체포의 결과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필요하면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익히시고요. 궁금하면 동의어 같은 거 조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스스로 자기 질문을 학습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